드라마 핑가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경이로운 소문 13회 방송이었습니다. 종편 채널인 OCN에서 시청률 10%라는 최초 신기록을 세우며 화제에 오르고 있었던 경이로운 소문의 작가가 돌연 교체가 되었다는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경이로운 소문의 극본을 집필했던 작가는 여진아 작가였었죠. 그러나 여진아 작가가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여진아 작가는 집필을 중단하고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 팀에서 떠났다고 전해지는데요. 후반부의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제작진과 여러 가지 의견 조율 과정에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하차를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드라마의 결말을 위해서 제작진과의 오랜 조율 끝에 협의를 하고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3회 방송은 연출인 PD가 극본을 쓴 것으로 방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기존 작가였던 여진아 작가를 대신하여 14회부터는 새로운 작가가 투입되면서 나머지 후반부 스토리 방영분까지 그 새로운 작가가 16회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갑작스러운 하차가 경이로운 소문의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들은 13회의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다소 왈가왈부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특히 13회 마지막에 결계 안으로 꼬맹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오냐는 의견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 위겐이 결계에 일반인은 못 들어온다는 말은 애초에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반인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라는 추측도 있네요. 일반인은 다른 영혼과 연결된 것이 아니기에 가능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웹툰 원작과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과연 시즌2가 제작이 되는 건지도 확신이 안 드네요. 13회 방송은 우리들의 추억의 영화 해리포터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에 간달프 지팡이까지 헛웃음까지 났습니다. 악귀는 사실 볼드모트가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됐네요. 13회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단 3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소문이가 악귀를 소환하고 나머지 사건들도 마무리 짓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